이 앞은 죽은 자의 나라다. 이 글귀가 붙어있는 곳은 낭만적인 빛의 도시 파리. 그중에서도 남부의 당페르 로시로 광장, 그 지하에 은밀히 감춰진 카타콤. 카타콤의 총 길이는 이제 약 300km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약 600만 구에 달하는 유골이 모여있다고 해서 세계 최대 무덤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두고 떠도는 한 미스터리.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19세기 이래 카타콤에서 실종된 사람은 수백, 아니 수천만 명. 실제로 카타콤에서 실종되는 사고가 연쇄적으로 발생하자 대부분을 철문으로 막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탐험가 혹은 담력을 키우려는 이들이 하수구 등을 통해서 비밀 출입구를 찾아 무단으로 침입하는 사건이 종종 발생. 그런데 이때 기괴한 경험을 하고 온 이들이 마치 뭐에 홀린 듯 이상한 형상을 봤어요. 나를 끌고 가려고 했어요. 라며 지옥문에 대한 괴담을 더욱 공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1998년 유명 다큐멘터리 감독 프랜시스 프리랜드가 카타콤에서 실종된 사람들을 취재하던 중 카타콤의 한 구석에 떨어져 있는 캠코더를 발견했는데요. 카타콤 벽면에 있는 유골들을 확인하던 남자가 갑자기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한 듯 하더니 캠코더까지 떨어뜨리고는 비명을 지르며 뛰어가는 장면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지옥문을 찾다가 지옥 문지기를 만나 끌려간 거야라는 괴담이 일파만파 퍼졌습니다. 역시나 그 화면 속의 남자는 돌아오질 못했습니다. 돌아오지 못하는 실종자, 그리고 경찰 수색에도 실종자에 대한 어떤 단서조차 찾지 못하는 상황. 지하 무덤 카타콤엔 정말 지옥문이 있었을까요? 일본 사람들이 신성이 여기는 땅, 케이잔, 고야산과 함께 3대 영지로 꼽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아오모리현에 위치한 산, 오소레잔입니다. 이승과 저승의 경계, 저승과 가장 가깝다는 산, 오소레잔. 아, 근데 저기 굉장히 기묘하게 생겼네요. 그죠? 오소레잔에 오르려면 꼭 거쳐야 되는 관문이 있습니다. 불교에서 사람이 죽은 뒤 이승과 저승을 나누는 강. 삼도천 위에 놓인 이 주황색 다리 보이시죠? 이 다리는 이승과 저승을 연결해준다는 다이코바시입니다. 이 다리를 건너야만 저승 세계로 통하게 되는데요. 요즘 듣고 나니까 으스스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야, 저 다리 뭔가 영험해 보이는데. 남달라 보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다리를 건너면 지금부터 지옥이 펼쳐지게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여덟 지옥 중에서도 가장 끔찍한 지옥으로 손꼽히는 무간지옥입니다. 무간지옥은 살아생전에 큰 죄를 짓고 죽은 사람들이 영원히 극한의 고통을 받는 곳인데요. 황량한 돌무더기, 그리고 뿌옇게 피어오르는 유황연기. 정말 금방이라도 지옥 굴뚝구덩이가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황량하네. 근데 여기 지형이 진짜 신기하다. 그렇죠? 아, 저기 가기도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참고로 이곳에 가면요, 곳곳에 꽂혀있는 바람개비가 보이는데 이건 이곳을 찾은 이들이 죽은 자들에게 공양의 의미로 바치는 거라고 합니다. 아, 바람개비가? 매년 7월과 10월에는 오소레잔의 보리사에서 죽은 자들을 애도하는 행사, 오소레잔 대제가 열립니다. 아오모리현 근처에 있는 무속인들이 찾아와 제사를 올리고 참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또 특별한 게요, 무속인들이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와 이생에 있는 이들에게 말을 전해주는 의식, 이타코 쿠치요세를 치르는데요. 이때 정말 기묘한 일들이 자주 벌어진다고 합니다. 2018년 세상을 떠난 어머니와 대화를 하기 위해 한 자녀가 이곳을 찾았는데요. 아, 정말, 정말 우리 엄마 맞아요? 그럼, 내가 암 투병할 때 너 때문에 버틸 수 있었어. 한 무속인이 산자와 죽은 자를 연결해 주었는데 정말 엄마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생전의 일들을 얘기한 겁니다. 진짜 영혼이 찾아온 거네. 이거 누가 어떻게 알려주겠어요? 야, 대단하다. 네. 아, 이게 뭔가 기운이 있는 곳이긴 한가 봐요. 기운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죽은 자를 그리워하고 만나고 싶은 이들은 지금도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전 세계 괴담 중에서 꼭 있는 이 괴담, 바로 엘리베이터 괴담이죠. 좁고 밀폐된 공간, 그 자체만으로도 어느 순간 갑자기 공포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유, 오싹오싹하지. 무서운 일 뭔지 알아? 내가 어떤 사람이랑 탔어.
난 6층에 내려. 네. 이 사람은 5층을 누르는 거야. 네. 그 띵 5층 내렸잖아. 네. 다쳤어. 네. 칼을 싹 꺼내. 씩 웃고 뛰어 올라가. 난 5층 6층에 내려. 진짜 무섭겠다 그거. 야, 그게 무서운 일이다. 그 무서운 일이죠. 그럼 이제 열리는 순간 뭐가 있을지 모르는 공포감이 짧은 순간에 오겠네. 그렇죠. 그런데 일본에서는요. 엘리베이터로 이곳에 갈 수 있다는 괴담도 있었습니다. 이곳에 가려면 이 숫자를 기억해야 한답니다. 4, 2, 6, 2, 10, 5, 1. 아니 뭐 비밀번호 같은 거예요? 비밀번호. 2008년 일본의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미지의 세계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는 또 다른 세계, 미지의 세계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지의 세계로 가기 전 꼭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꼭 10층 이상 건물의 엘리베이터에서 시도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혼자 엘리베이터에 탑승해야 한다고 합니다. 1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뒤 4층, 2층, 6, 2, 10, 5 마지막으로 1층을 차례대로 이동하면 됩니다. 저거 진짜 싫어. 아, 그냥 누르는 게 아니라 이동을 해야 되는군요. 이동을 해서 거기 서면 또 다른 번호 누르는 거죠. 단, 절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때 누군가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해도 실패. 이제 다시 처음부터 시도를 해야 됩니다. 일단 엘리베이터 업체랑 경비 아저씨들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안 좋아하죠. 이거 붙잡고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이 괴담에 따르면요, 엘리베이터가 5층에 도착하면 한 여자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한다는데 이때 그녀에게 절대 말을 걸지 말고 꼭 1층 버튼을 눌러야 한다고 합니다. 어머. 그녀를 외면하고 침묵을 지키다 보면 이 엘리베이터가 스스로 10층으로 올라가는데요. 그리고 10층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그곳에 자신을 제외하고 아무도 없다면 당신은 미지의 세계 진입에 성공한 것이라고 합니다. 아, 그 5층에서 같이 탄 여자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없죠. 이 괴담에 따르면 5층에서 탑승한 여성은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지의 세계에 도착하면 어느 순간 사라져 있을 거라고 합니다. 이야, 이걸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았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일본 누리꾼들은 엘리베이터로 다른 세계에 가는 방법을 시도한 뒤 인증 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대부분은 미지의 세계에 입장하는 데 실패. 그 대신 한동안 불안감과 두통이 시달렸어요. 라는 후기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혹시 이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미지의 세계에 진입에 성공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지 못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 아,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은 후기가 없다? 실패한 사람만 후기를 남길 뿐이다. 페루 남쪽의 하유마르카 산악지역에 있는 티티카카 호수 부근에는요. 신들의 문, 아라무 무루로 불리는 신성한 문이 있습니다. 높이 7m, 폭 7m의 이 거대한 문은요. 붉은 삼 암벽의 한 면이 마치 깎아낸 듯 수직 절벽으로 되어 있어 그 존재 자체가 신비롭고요. 에모 안에 둥근 홀이 보이십니까? 저 사람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거. 저기. 네, 그렇죠.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는 그 네모난 안에 둥근 홀 저거. 저게 뭐야? 스위치에 스위치? 자, 전설에 따르면 고대 잉카의 초대 사제이자 왕인 아라무 무루는요. 잉카 문명 창조의 신 비라코차 신이 준 황금 태양 원반을 저 홀에 넣고 다른 세계로 넘나들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순간 이동문이라고 보면 되는 저런 게 있구나. 자, 그래서일까요? 저 문 앞에서 실제로 미스터리한 경험을 한 이가 있는데요. 1998년 11월 페루 여행 중이었던 제리 윌스 부부. 그런데 제가 진짜 경험했다니까요. 우주를 넘어 도착한 그곳은 정말 판타스틱, 환상적이었습니다. 자, 탐험가인 제리 윌슨은 양손을 돌 위에 얹고 네. 문 중앙에 파인 작은 홀에 이마를 갖다 댄 제리 윌슨. 그런데 갑자기 그 어지러움을 느끼더니 그 순간 마치 자연학하듯 온몸이 출혈. 그 뒤 눈앞에 펼쳐진 별과 성운들. 그는 자신이 와 있는 곳이 우주임을 직감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또 그때 마치 처음 있던 아라무 무르 포털 앞에 도착해 있었다고 합니다. 저럴 수 있어요. 아, 이거는 확실히 이해를 하겠어요. 이게요? 이게 손을 대고 이마를 댔잖아요. 이마를 세게 대시는 거예요. 꽝 하면서 별이 싹 가는 거죠. 아, 그 별에 빠진 거예요. 과연 그는 잠시 꿈을 꿨던 걸까요?
글쎄 이게 목격담으로만 미스테리를 완성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저는 의문이 드네요. 이게 만약에 저런 식이라면 네. 근데 그 스토리만 한번 보자고요. 네.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가능성이 있다면 저 비슷한 체험을 한 사람이 몇 명이라도 그럼 더 있었어요. 저는 그거 진짜 믿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 누가 사후 세계는 아니지만 누구야 이렇게 분명히 폭포인데 유리문처럼 탁 막혀 있는 거예요. 무조건 믿으실 것 같아요. 저기 사기 안 당하게 조심하세요. 너무 쉽게 믿는 경향이